오후에 치잖아 우리. 아 이거 여기 10시부터 치잖아요. 그니까 오전 저번에 찍으신 거 왜 안 올려요 동영상? 야, 멋있어. 전공이 산 탄지라 나타 앞에. 응? 형. 친다가. 에? 아, 미안. 난 끝난가 본데? 내일 안 해, 내일? 오늘이야. 오대물 아까 이기고 싶다는 거. 아, 오늘 하고 저 내일이 아이고, 오늘 저 선수 아직 우리 사회말이니까. 아니 없어. 아니 없잖아요. 이것도 다 할 때 문자가 또 거기다가. 나 때문에? 나이스! 꺾는다! 아이고! 아이고! 나이스! 도장 찍기 전에 감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제 3자가. 그렇죠. 그죠. 제 3자가 아니라 발. 그 전체의 규모가 몇 프로야?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? 아니 그게 아니고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전체 금액에 감독하는 거라는. 아 감독도 있고. 감독을 대행하는. 저거 나중에 예를 들어 문제 되면은 감독이 책임지는 거죠. 책임져요? 법적으로 책임지는 거죠. 네. 손해배상 들어 그래요 회사로. 그러겠네요. 그럼요. 만약에 시스템이
만약에 완성이 안 됐는데, 완성도가 떨어졌는데, 만약에 중공 처리가 됐다, 해줬다, 그러는 거예요, 보통. 감독을 일단 감독을 대행하는 거 이제 그 저 뭐야 그 업체들이 완전 스토리잖아. 그러니까 얼마 살면 제대로 하려고 하겠네요. 왜냐면 밤에 문제 된 것이라도 소용 들어오지 않겠군 하겠네. 그렇죠. 그죠? 걔네가 찍히면 이제 그리고 감리사가 그런 거 만약에 뭐 감점이 빨리 좋은데! 감점당해. 선거 개표 시스템 있잖아. 어디? 선거 개표 시스템. 아, 개표 시스템. 선거 했다고요. 네. 근데 어떻게 생각나요? 아, 나왔다. 이제 우리가 돈을 넣어. 네, 돈을 넣을 수 있어. 돈을 넣으면 CNC가 까빡했어. 내가 또 이제 까빡 사고 나왔는데 나와서 또 그룹에서 매출이 한 40%가 넘잖아요. 그룹단 매출이. 입사 원래 제일 70%. 지금은 거의 사상 SDS도 지금 40% 조금 안 되고, 근데 아직도 매출이 있어요. 이건 내부자 거래 때 매출이 수익이 많이 나왔잖아요. 내부자 거래 돈을 못 들어간다고. 중견업체 키우기 위해서. 그 제도가 되다 보니까 공공이 약해진 거예요. 네? 그리고 이제 이재영이 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밀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.